브라질 이기고 난 락커룸 분위기 난리 났었지. 김도훈 5분 뛰고 뭐 MVP 받았잖아. 아 예, 그렇죠. 대박이지. 골도 또 존나 멋있게 났어. 아 그렇죠. 야. 네 여러분, 내일이죠. 내일 밤 10시에 대한민국이 브라질을 상대합니다. 피파 랭킹 3위, 선수단 전체 몸값 1조 1,400억. 와우. 한국 역대 전적 4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브라질. 다만 한국이 지난 레바논전에서 좀 고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도대체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많은 팬들의 귀추가 지목되고 있는데, 형님은 이 경기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아, 집중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은데. 네네. 결과는 너무나가 힘들다. 아 쉽지 않다. 그렇지. 형컴은 이 경기 좀 어떻게 보고 있어? 아, 난 오히려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경기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 결과는? 결과요? 아 결과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아 진짜로? 오. 한국이 의외로 선방을 할 것이다? 사실 뭐 인터넷 댓글이나 모든 거를 보더라도 지난 레바논전에서 좀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전에서 사실 좀 패배를 당연시 여기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에요. 축구는 자고 일어나면 딴 세상이야. 아, 근데 이 얘기는 우리 때는 좋았었어. 네네네. 나는 제 게임 때가 1승 2패를 했었으니까. 네네. 그 1승을 김도훈 선수가 그렇죠 완리로 때려냈을 때니까 그때 내가 골키를 봤으니까 야 그 기운을 우리 대표팀 좀 이어봤으면 좋겠는데. 한국의 유일한 브라질전 승리 때 형님이 직접 뛰셨나요? 그렇지. 아 그러면 지금 형범이와 형님의 이 브라질전 프리뷰 예상이 지금 정반대로 엇갈리는데 양 패널의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왜 조금 고전을 할 것 같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포괄적이면 그렇고 네네. 축구의 4대 요소 중에 중요한 네 가지가 있잖아. 체력, 아하. 기술, 전략, 멘탈, 심리. 아, 네네. 요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그 4대 요소 일단 체력. 체력은 양팀이 어떻게 되나요? 양팀 다 좋을 것 같아. 한국도 이제 중동 들어갔던 지가 이제 시간 일주일 거의 지나가고 있고 네네. 어쨌든 회복하는 시간을 봤을 때 한 경기 치르고 나면 3일 정도 되면 다 괜찮다고 본다라면 네네. 한국도 90% 이상 네. 브라질도 90% 이상일 텐데 네. 왜 그런 거 있잖아. 네. 약팀은 오히려 악조건이 많으면 그게 호조건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아 서로 힘드니까 그렇지. 아.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브라질이 지금 준비가 잘 됐다고 본다라면 오히려 체력적으로 둘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오히려 조금 불리한 조건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형컴은 이 부분 어떻게 봐? 뭐 체력적인 게 당연히 이제 피지컬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거든. 그래갖고 뭐 그 안에 피지컬까지 다 포함시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졌습니다. 체력 승! 체력 브라질 승! 그 다음은 형님 기술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야 이거 야, 이기기 쉽지 않은데 이게 안 돼 이거? 야 네이마르가 빠졌지만 나머지 주축 선수들이 다 나오거든요. 1조 1,300억 친구들이 다 나오거든요. 뭐. 그러니까 일단은 금액적으로 벌써 차이가 나잖아. 예예. 예. 이거는 예를, 우리가 그냥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브라질이 100으로 놓고 보자고. 네. 우리 기술을 점수를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진짜로 70점 정도는 그래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이 주는 거 아닐까? 아 그것도 많이 주는 건가요? 아 브라질 양쪽 백이 센터포드 봐도 더 잘할 수도 있어. 너무하네. 아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기술적인 거 기술적인 거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기술적인 일단 뭐 100대 한 60 정도면 아, 객관성을 가지지 않을까. 브라질 골키퍼가 앞센터 봐도 근데 요즘 알리송이 꽤 뛰잖아. 야 그 친구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 부상만 안되려서 브라질은 골키퍼 자리도 다 좀 부럽네요. 알리송이라든지 에데르송이라든지 얘 왜 둘 다 잘하는 거야 근데? 자 기술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이거 통과하자. 기술 한 가지만 내가 이걸로 딱 설명을 해줄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딴 국가들이랑 경기를 해 그러면은 손흥민에 비추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손흥민 몸값도 안 된다 이 팀이 얘기하잖아. 이 팀 몸값 합쳐봐. 아... 한국이 어떻게 되니까 그런 야... 비교로 보면 네다섯 배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 그런 비교로 본다라고 하니까 기술과 뭐 피지컬 체력적인 거는 솔직히 힘들 거라고 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손흥민 선수의 몸값을 손흥민 선수가 브라질 선수라고 생각한다면 팀 내 2위에 해당된다 그러더라고. 자 그럼 기술은 압도적으로 브라질의 승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 축구의 4대 요소 중에 3번 아따단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 뭔가가 빛을 바라볼 수 있어. 이 전략은 조직의 힘이거든. 네네. 개인의 힘이 아니라. 아,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네네. 전략의 조직적인 힘이 강하잖아. 이런 것들이 발휘한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올 것 같아. 아 오히려 한국이 뭔가 상대적인 우위 또는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전략 부분이다. 그렇지. 사실 지난 브라질의 아르헨티나전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조직적이라든지 엄청나게 전술이 막 화려하다 딱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사실 못 받았거든요. 그렇지. 측면에 대한 공간의 허용성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우리가 그쪽을 공략한다라면 그래도 역습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우리 빠른 애들 있잖아. 황희찬하고 손흥민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 전략이 나는 한국 쪽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유리하다고 생각 전략이 잘 봐봐. 너 골을 넣는 게 쉬울 것 같아 막는 게 쉬울 것 같아? 그래도 막는 게 쉽지. 그치. 한국은 그 입장이야.
아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거니까 선제골을 넣자가 아니라 선제골만 먼저 먹지 말자. 그리고 브라질은 어떻게 나가겠어? 최대한 골을 빨리 넣자. 어허. 라고 전략 두 개를 딱 봤을 때 막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견디는 힘이 커지면 후반에 가서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쵸, 유리하다고 네. 근데 보는. 만약 전반 20분에 골을 먹었어. 네. 어떻게 될까? 그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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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자면 네네. 우리가 공격적으로 가져가야 될까 아니면 아, 그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가야 될까 전략적으로 저는 꾸준한 그런 그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한 골 대량 실점을 하기 않기 위해서는 아니, 한 골에 대한 거는 언제든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봐. 그쵸. 한 골까지는 그래도 같은 패턴으로의 그 전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맨시티라든지 강팀을 조금 하위권 뭐 예를 들면 번니라든지 브라이튼 같은 팀들이 시작할 때 의외로 막 전반 15분 만에 골 먹을 때 많거든요. 후반 한 60분 때까지는 여전히 탄탄한 수비를 하고 마지막에 좀 선수 교체 투입을 하면서 좀 승부를 보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네네. 가져갔으면 좋겠어. 우리의 측면에서는 빠른 공격수가 두 명 있잖아. 이 두 선수는 내가 볼 때도 브라질 가면 제일 빠른 선수 중에 속할 거야. 황희찬하고 손흥민이. 네네네. 근데 브라질이 그 아르헨티나 경기할 때 그래도 약점으로 꼽혔던 것은 양쪽 측면에서 1대1 할 때 파울도 많이 주고 그 공간을 허용하는 게 많더라고. 이쪽에서 황희찬하고 손흥민이 만약에 원하는 경기력을 만들어낸다면 브라질진의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 오히려 레바논전 때보다 손흥민 선수한테 더 많은 찬스들이 올 거라고 봐. 우리가 수비적으로 했을 때 앞에 공간이 많을 때 우리가 그 역습에 대한 패스를 얼마만큼 잘 주느냐에 따라서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이 난 브라질전에서 딱 나올 거라고 봐. 자하! 그러면 축구의 4대 요소 중에 세 번째인 전략 부분에서는 그래도 한국이 조금 승부를 걸만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아따아따 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더 강하지 않을까? 형님도 요거는 브라질도 네네. 후달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잖아. 아 맞아요. 3무 2패. 서두를 수도 있다. 아 후달리기 때문에? 승리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네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네. 원하는 경기 내지는 득점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심리적 쫓기는 거잖아. 또 혹시 피기는 거 아니냐? 또 지는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배운다는 자세로 한다라면 지킬 수는 있다. 야, 형 컴은 이 부분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축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멘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게 뭐냐면은 체력과 기술을 압도할 수 있는 게 멘탈이란 말이야.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브라질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미 다를 거야. 브라질 애들은 이미 아부다비에서 저기 맥주 한 잔씩 하고 있잖아. 아씨 무슨 소리야. 이거 브라질 애들 좋아하거든. 또 삼바 이런 거 있잖아. 삼바 삼바. 아 이거 아니 삼바 아닌가? 아침간에 코코넛을 먹었겠지. 무슨 맥주야 또 선수가. 브라질 애들은 이미 한국을 대하는 자세가 나태해져 있을 것이다. 아 요거는 그래도 인정할 만하다. 좀 이제 방심을 할 것이다. 아 그치. 뭐 어떻게 보면은 형님 복싱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챔피언이 이 밑에 상대를 다룰 때는 뭔가 있잖아. 요번 형님 동의하십니까? 아, 동의해. 아 요번 동의하십니까? 네네. 보통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프로팀 있을 때도 네. 만약 국대나 게임 뛴다 그러면 준비를 잘해. 또 잘 네. 보이고 싶고. 그런데 네네. 대학팀하고 게임 뛴다 그러면 여섯 게임 하면 네. 그냥 커피 마시고 즐겁게 딱 음악 듣다가 그냥 나가서 해도 뭐 한 세네 골 넣는단 말이야. 요런 작은 차이들이 실제로 경기장 위에서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 미치는데 아,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 먹고 딱 나갔는데 네네. 오?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오고 득점을 못하잖아. 네. 그러면 후달리는구나. 와해가 돼버려. 아, 자기들끼리 막 말리고 막 서로 싸우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게 선취골을 넣어야 되는 브라질 입장에서 그거를 우리 선수들이 잘 건드려주잖아. 살살살살 건드려주면은 또 브라질 애들이 또 다혈질이야. 또 자기네들이 스타플레이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을 되게 얕볼 거란 말이야. 그런 선수들한테 뭔가 계속 당하잖아. 자기네들끼리 망가지고 오히려 싸우면서 있잖아. 분위기를 와해시키게 돼 있어. 여기에 하나 딱 얘기 또 하자면 네네. 멘탈 심리적인 부분 얘기하자면 이 한 선수한테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봐. 어떤 선수일까요? 김민재. 아 김민재. 김민재 선수를 보러 지금 유럽의 많은 스카우터들이 경기장에 직결할 거를. 야, 근데 하필 또 브라질이야. 브라질. 여기서 근데, 입증하면 이제. 그렇지 내가 말하는 그건 거야. 설레기도 하고 예. 하필 또 브라질이야. 예. 또 긴장도 되고. 아하. 근데 예를 들자 윌리안이나 뭐 제수다나 피르미노 기가 막히게 막았어. 예. 이거는 바로 와포드가 아니라 더 좋은 팀으로 갈 수 있어. 아, 우리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맨유라든지. 그렇지. 금정이 돼버리잖아. 그럼 김민재가 이 22명의 스타팅 중에서는 제일 준비와 집중이 아하. 되어 있을 선수야. 제가 볼 때 피르미노 건치를 못 볼 수도 있어요.
피르미뉴가 웃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 나는 민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어. 자, 그럼 형님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상 스코어 부탁드립니다. 브라질 정도의 공격력이라면 아, 우리나라 상대로 예. 10번의 찬스를 만들 거야. 오호. 일단 최소화시켜야 돼. 네. 두 골 미만으로. 아, 네. 그리고 우리는 뭐 다섯 번 정도의 뭐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절반 정도. 네. 그렇다면 순도 높은 공격력을 발휘해서 운이 됐던 예. 기술이 됐던 네. 행운이 됐던 네. 두 골 만들어낸다면 네, 네. 희망 결과는 2대 2 됐으면 좋겠고. 2대 2. 어. 희망. 그건 희망. 희망. 객관적으로 형님의 뭐 축구 전문가로서 3대 1 정도. 아, 패배. 패배 이제. 자, 형컴. 의외로 레바논전에서는 좀 졸전을 펼쳤지만 브라질전에서 훨씬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병정이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그럼 훨씬 나은 경기력을 펼쳐갖고 1대1. 오! 1대1! 왜 그런지 알아? 왜? 요새 벤투어가 잘 비겨. 약팀한테 비기고 강팀한테도 비기고 아~ 난 잘 비긴다고 봐. 요번에도 난 비길 거라고 봐. 야~ 연속 3무지. 어허. 북한, 레바논, 브라질. 야 그래도 골은 넣네 이번에는. 그치, 이번에는 골은 넣지. 근데 스코 888 나중에 조회 보면 그 결과가 나올까? 배당이요? 어. 아, 어느 정도 혁컴의 아~ 말도 이렇게 들으니까 살짝 제가 낚일 것 같은데. 낚이면 안 됩니다. 자, 두 분의 말 중에 어떤 말이 맞을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는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살짝 주춤하고 있는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을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내일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이깁시다, 그냥 예전처럼. 아, 1대0, 1대0. 그때도 그랬었어. 85분까지 비기다가 네. 마지막 한 방 넣고 네. 복귀할 시간이 없어. 형님 마지막에 너무 애국심으로 확 가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냉정하게 힘들 것이다 라고 분석을 아, 하셨는데 그때도 네네.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네네. 역사는 늘 네.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 그날 끝나고 나서 라커룸에서 좀 어땠나요? 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브라질이고 난 라커룸 분위기 난리 났었지. 김도훈 5분 뛰고 뭐 MVP 받았잖아. 아 예, 그렇죠. 대박이지. 골도 또 존나 멋있게 났어.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골이지.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보게 될 거야. 아 정말로? 늘 지키고 있던 팀이 아니라 이제 덤비는 팀을 만나기 시작하잖아. 그럼 대한민국 선수들이 재기량을 보여준다. 손흥민, 화이찬. 재기량을 보여주고. 여러분들 야. 기대하세요. 기대하십시오. 손흥민도 손흥민이지만 손흥민한테 집중될 거 아니야. 네. 황희찬이 오히려